여러분한테만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세계를 살펴보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. 그 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자유를 찾아 이 제3국을 통해서 어렵게 정착해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. 없는 학력 또 없는 자격 이것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대학 진학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대안학교입니다. 피부로 말하는 하고 싶어서 용산권이다 베트남 카보디아도 2002년도에 중국에서 우연히 탈북자 사역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는 걸 보고 마음에 깊이 새긴 바 되어 있다가 2012년도에 교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탈북 청소년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유럽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야, 그 난민 문제 우리가 절대 모른 척해서 안 되겠구나. 그래서 탈북민들이 와서 좀 주눅 들고 그 편견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. 그냥 주눅 들지 말고 허리 쭉 펴고 당당하게 살라. 나도 같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.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가까워지는 거겠죠. 네. 봉사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해하는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정말 귀하고 반갑습니다. 그 일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학교를 안 간다고 다 그러더라고요. 여기 있는 언니들이 야, 너 오면 죽는다야. 하보니까 생각 밖으로 오히려 이런 데서 공부하면 더 마음 굳히고 더 당당하게 잘 공부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저도 믿음이 갔어요.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. 네, 우리 학교 졸업생이 여기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드린다고 뒤늦게 또 편지를 보내왔네요. 해준 것도 없는데 말들을 해주니까 더 미안하고 고맙죠.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. 남한 사회에 편견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편견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돕는 교사가 되겠습니다. 특별히 탈북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멘토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.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에